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는 전통 호텔조리학과로서 호텔조리 전문 과목을 위주로 실습 75%, 이론 25%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전문적인 호텔조리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호텔조리 부분인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베이커리, 바리스타, 그리고 외식 창업 등을 전공으로 합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어서 조리에 대한 스킬을 높이고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한 교직이 있어서 우리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는 교수님들이 모두 호텔 출신으로 다양한 과목,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베이커리 등등 수강하여 자격증을 여러 가지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텔 조리사, 패밀리 레스토랑, 대기업, 단체 급식, 외식 창업, 중고등학교 조리교사 등의 취업과 창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과는 교수님을 위주로 선후배 관계가 좋은데 이유는 선후배 간의 멘토와 멘티 관계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다양한 전공 동아리를 통해서 전국 기능 경기 대회나 전국 요리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리를 꿈꾸고 희망하는 학생들, 꼭 우리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희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는 전통 호텔조리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전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저희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서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꿈을 함께 펼칠 수 있는 학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